첨단 R&D 주요 기업이 줄지어 들어선 마곡 산업단지.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오스템 트윈타워. 이곳에서 치과계 대표 학술 행사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을 만납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첫날에 이어 더욱 풍성해진 12월 6일 김영준 교수, 권근농 교수를 좌장으로 우수 임상증례 6편을 온라인으로 직접 만나봅니다. 김명래 원장과 조인호 원장, 그리고 김경원 원장을 좌장으로 치과계 디지털 리더 이수영 원장, 천세영 원장, 정현준 원장의 다채로운 강의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풀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술부터 보철까지 단 하루 만에. 라이브 서저리 대표연자 김용진 원장과 이수영 원장이 생생한 임상 현장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Future of Digital Dentistry.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국내외를 아우르는 치과계 최대 학술 행사가 지금 곧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MC 남수연입니다.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이 어제 성황리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한 분들이 무려 만여 명에 달했는데요.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은 더욱 다채로운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후에 진행될 라이브 서저리를 주목해주세요. 또한 이곳 대강당과 2층 모델 치과, 오스템 트윈타워 주요 시설들을 잇는 3원 생중계로 현장의 생생함을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수술을 비롯한 모든 강의는 대놀 사이트와 대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첫날에 이어 경품 이벤트로 커피 쿠폰부터 공기 살균기, 오일 세척기, 핸드피스 스케일러 팁 등 총 2천만 원 상당의 엄청난 선물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모든 이벤트는 대놀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야 응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이사 엄태관입니다. 12월 첫 주말, 겨울이 시작되어 날씨도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스템 미팅에 접속해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학업 열정은 이곳 강연장까지 생생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놀 TV를 통해 참석하고 계시는 전국의 치과 의사 선생님 여러분, 지금부터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2일차 문을 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더 좋은 진로를 도와주기 위해 항상 더 좋은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2020년 한 해에도 15종의 주요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올해에 출시되었던 대표적인 3대 품목을 말씀드리면 KS3 SA 임플란트, 원밀 5X 디지털 밀링 장비와 재료, 매직 얼라인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먼저 KS3 SA 임플란트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3년 연속 1위인 TSS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이며 커넥션 개선을 통해 파절 강도를 240% 강화한 임플란트입니다. KS의 설계 컨셉은 100세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개념이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밀 5X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원밀 4X는 글라스 세라믹 전용이며 금년에 출시된 원밀 5X는 질코니아 보천물까지 완벽하게 가공할 수 있으며 정밀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델리스 디지털 보철 시스템에 적합한 밀링 머신입니다. 세 번째로 투명 교정 장치 매직 얼라인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의 핵심 기술은 초기 고정력을 작게 하고 2주 후 교정력은 크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사 한 곳 외에는 누구도 구현을 못하고 있지만 근본의 오스템에서 3레이어 시트를 개발하여 매직 얼라인 투명 교정 장치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로써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 치료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8년부터 시작한 치과 전문 의약품 사업은 여러 원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매년 성장을 하여 치과 의약품 제약사 중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8월 말 마곡 중앙연구소로 이전을 통해 5개 지역에서 분산되어 있던 11개의 연구소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통합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 마곡 중앙연구소는 각 분야의 연구소에 협업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덴탈 체어의 표준이 되고 있는 K3의 상위 모델인 K5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덴탈 시티 T1의 새 모델인 T2를 개발 완료하여 출시 준비 중에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 플래닝 소프트웨어인 원가이드 소프트웨어, 고철 CAD 소프트웨어인 원프로스, 3D 프린터 원젯 장비 및 소재까지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디지털 덴트스트리 라인업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에서는 GBR 품목군의 라인업이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20년 말 출시된 오스맨 멤브레인에 이어 에이어스의 콜라겐 타입과 시린지 사양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21년에도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치과의사 선생님, 오스템 임플란트는 마곡중앙연구소 건립을 계기로 치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R&D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마곡중앙연구소를 통해 업그레이드 될 오스템의 R&D 활동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많은 조언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에서 디지털 덴트스트리의 미래를 확인하시고 최고의 광영과 라이브 서저리, 라이브 보철을 통해 선생님들의 임상 지식 발전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태관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2일차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을 활짝 여는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요? 어제도 첫 순서였는데요. 바로 얼리 로그인 이벤트입니다.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을 시청하기 위해 일찍 대놀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100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럼 추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당첨자분들께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배너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우수 임상 직례를 모집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참여한 우수 직례들은 대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세션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선발된 우수 직례 6편 중 3편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십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대한구강아간면외과학회 이사장으로 계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아간면외과학교실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김영준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준입니다. 이렇게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치열한 접전 끝에 그 여섯 증례가 우수 임상 증례로 선정되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로 박두은 원장님께서 Immediate Implant Placement in Posterior Maxilla with Sinus Graft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에서 치주과 수련하고 현재 노원에 개원하고 있는 박두은입니다. 네, 2020년 우스텍 미팅 서울 12월 6일 첫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상악구치부의 발치 후 즉시 식립 증례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Immediate Implant Placement는 말 그대로 발치 후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는 술식을 뜻합니다. 2019년 여름 토니티, 융, 코신, 토마 등 지금까지 임플란트 및 GBR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대가들이 모여서 발치와의 처치에 따른 컨센서스 리포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은 클래스 1, 즉 발치 후 일주일 이내에 고리식 혹은 고리식을 동반하지 않은 임플란트 식립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는 용어가 이제 발표하는 동안 많이 사용이 될 텐데 너무 길어서 아카데믹한 용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발즉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을 텐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발치 후 즉시 식립 술식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타당성,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며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훔레이왕 그룹에서 나온 리처드의 리뷰 논문에서는 많은 논문들에서 추가적인 수술을 피하고 치료기간, 무치약기간을 줄이고 경조직, 연조직을 보존하며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과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즉시 식립 후 나타나는 발치와 임플란트의 개별 반에 살펴보면 2004년 보티첼리의 논문은 인용수 약 1000회를 바라보는 유명한 문헌인데요. 발치 후 즉시 식립 후 생기는 갭들은 신생골로 잘 채워져 이상 없이 치유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논문은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 현재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신 이주원 교수님 펠로우 시절 같이 쓴 시스테믹 리뷰 논문입니다. 치주적 혹은 근관치료 실패로 감염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즉시 식립도 그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과 임상적인 성공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GBR을 동반한 경우에도 임플란트의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처럼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여러 문헌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으면서도 성공률이 높은 술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악구치부에서의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루트가 기본적으로 3개여서 또 상악동의 함기화가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초기 고정을 얻을 골 양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하악의 경우에는 하악관과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좀 길게 식립해서 어떻게든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우측 사진처럼 상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조직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발치와의 형태도 하악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면 발치아가 어떻게 치유될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에도 상악 구치부의 발치 후 즉시 식립 증례들은 많은 문헌에서 시도되었고 또 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0년 아쿠셀라는 상악 대구치부의 발치 후 즉시 식립 증례들이 3년의 추적 결과 97.96%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증례들은 상악동 거상술은 하지 않고 골이 충분한 케이스에서 즉시 식립을 한 증례들입니다. 2002년 푸거조트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아니지만 발치 직후 발치한 부위를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먼저 해놓고 즉 발치 후 즉시 거상 혹은 골이식을 한 이후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97.8%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바론과 2011년 콜하트카는 상악 제2소구치 부위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발치 후 즉시 식립 케이스들을 발표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타스치리에 또한 상악 소구치 부위 상악동 거상과 발치 후 즉시 식립 동시 시행 및 PRF를 사용한 15개의 증례에서 평균 3mm의 골 거상을 얻었으며 실패한 케이스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발치, 식립, 상악동 거상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환자 치료기간과 모비디티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악 관련 마지막 논문인데요. 제가 한 증례들과 일치하는 증례들입니다. 2013년 아치는 소구치가 아닌 상악 대구치 부위 상악동 골 이식 및 발즉 케이스를 발표했고요. 12 증례에서 실패 없이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보듯이 수술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상악동 거상술 혹은 골이식을 동반한 상악 구치부의 발치 후 즉시 식립 역시 다른 부위들과 마찬가지로 성공률이 특별히 낮지 않고 추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환자분의 무치약 기간을 줄여주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연조직, 경조직의 흡수량을 줄여주어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많은 장점들을 보이는 수술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 및 환자 증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수술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치 전 CT를 촬영하여 발치와의 형태, 임플란트 식립 방향, 위치, 깊이 등을 대략적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트라우마를 주지 않으면서 발치 후 발치와를 정리합니다. 상악동 막을 뚫지 않도록 조심해서 드릴링 한 후 카스키트를 이용해 상악동 막을 들어올린 후 상악동 내에 골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식립 위치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올해 오스템 미팅 주제에 맞게 가이드를 사용했다면 좋겠지만 일단 본 증례들에서는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식립 후 주변부 캐필링 시행하고 연조직 부족부는 콜라겐 스펀지로 메웁니다. 이후 수처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프로토콜 설명을 위해 약 한 달 전 식립한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부위 심한 치조골 소실 관찰되며 잔존골은 약 2, 3mm 되어 보입니다. 치료기간 줄이기 위해 하악 46번과 16번 발치 후 즉시 식립 원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T 촬영하여 임플란트 식립 위치, 깊이 설정 후 상악동저 거상, 또 구개측 골 부족 부위 이식 및 오스템 PA 임플란트 식립 시행하였습니다. 술후 방사선 사진을 보면 상악동 내 골 이식제 안정적이며 식립 방향 및 깊이 적절한 모양입니다. 앞으로의 증례들도 모두 이와 같은 프로토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양측 상하악 구치부, 하악 전치부 불편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치주 안 좋은 치아들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우측 상악 치아 발치 후 상악동 거상 및 오스템 PA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이후 하악 식립하였습니다. 약 두 달 뒤 세컨오피 진행하였고 한 달 뒤 보철물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악 전치부 수술 진행하였습니다. 우측 완성 후에 상악 발치와 동시에 상악동적 거상 및 임플란트 식립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하악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약 9주 뒤 하악 임프레션, 10주 뒤 상악 임프레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철 완성 후 방사선 촬영 진행하였습니다. 보철 완성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홀 모두 교환면 방향으로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수술 전후 CT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방향 적절하며 상악동 내 골 이식 잘 되어 있고 뉴플로어 형성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전 상악의 골량과 술 후 상악의 골량 비교해 보면 많은 수직적 증대가 있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악 모든 임플란트는 발치 후 즉시 식립되어 좌우 각각 수술 후 보철 완료 기간 세 달 반 정도로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우측 상악 구치부 및 상악 좌측 상악 구치부 치아 상실 치주염으로 인한 동요도 및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14, 16, 23, 25, 27, 47, 48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계획하였고 우측 상악은 발치 후 상악동 거상 및 즉시 식립 좌측 상악은 발치 후 지연 식립으로 치료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4, 16 발치 및 골 결성부 골 이식 상악동 거상 및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일주일 뒤 하악 브릿지 제거 및 발치 뒤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45번 템포러리 크라운 제작하였습니다. 약 두 달 뒤 ISQ 상악 ISQ 밸류 적절하게 나와서 바로 임플레션 진행하였고 수술 약 9주 뒤 브릿지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좌측 발치 시행하였습니다. 멀리 전주에서 오시는 분이라 오실 때마다 최대한 많이 진행하길 원하셔서 조금 급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발치 4개월 뒤 23, 24, 25, 27 자리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27번 부위 치조종 접근을 통해 카스키트로 상악동 막 거상 후 골 이식 시행하였습니다. 약 5개월 뒤 인상 체득하였습니다. 이후 보철 완료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16번 부위 발치 전 모습화 식립 후 회복된 모습입니다. 골 내 적절한 위치에 위치해 있으며 상악동 내 뉴플로어 형성되었습니다. 27번 치조종 접근을 통한 지연 식립된 임플란트 CT입니다. 골 이식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며 뉴플로어와 마찬가지로 관찰됩니다. 술 전후 양측 상악에 많은 골 증대 확인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악 발치 후 즉시 식립 및 상악동 거상 시행한 우측은 치료기간 3개월로 짧으나 지연 식립한 좌측은 총 치료기간 10개월로 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좌측은 발치 및 치유 후 상악동 거상과 함께 식립하여 이 정도 기간이지 만약에 상악동 거상과 식립을 기다렸다가 진행했다면 치료기간은 1년을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우를 비교해보면 상악동 거상 및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치료기간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보임을 알 수 있는 증례입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우측 상악 구치부 저작 기능 회복을 원하신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좌측도 불편감 있으셔서 빠른 회복 원하셨고 발치 후 즉시 식립으로 수복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 14, 16, 17 치아 발치 후 16번 부위 상악동 거상 및 골이식 임플란트 식립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하악 수술 시행하였습니다. 16번 대신 15번 자리에 식립하였다면 수술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자분이 그 보험 관계 때문에 16번 자리, 즉 원래 치아가 있던 자리에 식립 원하셔서 진행하였습니다. 약 9주 뒤 ISQ 밸류 높게 측정되어서 임플레션 시행하였고 2주 뒤 딜리버리 하였습니다. 16번 부위 술전 수술 직후 보철 완성 후 CT입니다. 의도된 위치에 임플란트 적절히 식립되었으며 골이식재 잘 안착되어 새로운 상악동자 형성되었습니다. 술 전후 상악 골량 증대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약 11주로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분도 많이 만족해하셨으며 추후 좌측 상악 수술 계획하고 계십니다. 결과입니다. 상악 부위 발치 후 즉시 식립한 세 케이스 수술 전후 사진들입니다. 세 증례 모두 상악동 내 감염이나 합병증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상악동 전후 형성과 골 이식재 잘 안착되었으며 고루착 실패 없이 모든 증례 3개월 만에 빠르게 보철 장착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선 증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악동 거상과 동반된 발치 후 즉시 식립 수식은 수술 시간, 비용, 침습도, 연 경조직 보존, 환자 매니지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수식이며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도 수술 횟수를 줄임으로써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진행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서상 또 마치 한 번에 침습적인 수식이 종료된다는 측면에서 환자 매니지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식립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적절한 케이스 셀렉션이 되고 좋은 CT, 또 좋은 표면의 임플란트 및 수술 키트, 골 이식제와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식립 위치, 각도, 깊이 등에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보다 설정이 어렵고 중요한 만큼 이번 증례들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이드를 제작하여 미리 식립 위치와 골 이식 부위, 뭐 양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보는 것도 술자의 스트레스를 덜고 좀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 코라타는 그의 논문에서 상악동 거상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동시에 하기 위한 디시전 트리를 제안하였습니다. 발치하고 발치와의 잔존 월의 상태, 잔존공과 상악동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그냥 기다릴지, 아니면 골이식만 할지, 아니면 상악동 거상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것이 좋은지 워크플로우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케이스 셀렉션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도훈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도 정확히 잘 지켜주셨고요. 이렇게 알찬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자로 윤호진 선생님께서 OSTEM TS3 Implant Placement in Vertical Bone Augmentation Using Titanium Mesh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수직적 골 증대술에서 OSTEM TS3 CA 임플란트 식립 케이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조선대 치과병원 치조과학교실의 윤호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2018년 JOP에서 C등은 발치 후 적절한 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치조제는 지속적인 위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CIDR에서 C등은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GBR은 지지력이 약한 치조정의 심한 결손 부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S3 CA 픽스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S3 CA 픽스처는 서브머지 타입 임플란트로 인터널 헥스와 11도 테이퍼 커넥션 구조를 가졌습니다. 칼슘 용액에 담지된 초신수성 SA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고정력이 우수한 특징으로 상단부 스몰 스레드 적용과 코크스크류 스레드로 강력한 셀프 스레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에서도 강한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칼슘 용액에 담지된 초신수성 SA 표면으로 SA 표면과 동일한 최적의 표면 형상을 유지하였고 칼슘 수용액에 담지되어 표면 활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탁월한 혈액 저짐성을 통한 신생골 형성 면적을 증대시켰고 SA 대비 시술 초기 골 반응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SA와 CA에서 골 반응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단백질과 세포 부착 능이 SA 대비 3배 증대되었고 초기 세포 분화 능 19% 증대, 초기 고정력 34% 향상, 신생골 형성이 26%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CA 임플란트는 위와 같은 특징들 덕에 OSTEM의 스테디 셀러 임플란트 픽스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OSTEM 임플란트 CA 관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칼슘 용액에 담지된 초신수성 SA 표면을 가졌기에 표면 활성을 극대화시킨 임플란트입니다. 초신수성으로 혈액 저짐성 비교 테스트에서도 일반 SLA 표면보다 훨씬 뛰어난 혈액 저짐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탁월한 혈액 저짐성을 통한 신생골 형성 면적이 증대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BIC 결과를 보아도 신생골 형성을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 증례 보고에서는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하악 구치부 수직적 골 증대 후 오스템 TS3CA 임플란트 식립을 통한 증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케이스입니다. 69세 요한으로 고지혈증 메디케이션 중이시며 20년 된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치료 계획은 먼저 하악 구치부를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고 5개월의 골화를 기다린 후 해당 부위 임플란트 식립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보철 수복 완료 후 필요시 전정 성형술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초진 파노라마 사진 및 군의 임상 사진입니다. 양측 하악 구치부 RPD를 20년간 사용하시어 치조정 부위 위축되어 있으며 수직적, 수평적 골 소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악 구치부 GBR 수술 사진입니다. 거상했을 당시 치조정 부위가 엣지 형태로 위축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디콜티케이션 이후 동종골과 PRF, BMP2를 사용하여 골 증대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여 볼륨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흡수성 차폐막인 오스가이드를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CT를 통한 골 증대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루 5개월 사진입니다. 수직적, 수평적으로 충분한 골 재생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1차 식립 후 임상사진입니다. 34-44는 오스템 TS3CA 4의 10, 나머지 구치부는 오스템 TS3CA 5의 8.5를 식립하였습니다. ISQ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뛰어난 초기 고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T상 식립 당시에도 충분한 골폭과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전후 비교입니다. 초진 당시 20년간 의치를 사용하여 심하게 무너져버린 하악 구치부를 티타늄 메쉬를 사용해 20대의 뼈 상태로 재건하고 이후 오스템 TS3CA 식립과 최종 보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TS3CA를 사용하였을 때 GBR을 통한 골 재생에서도 좋은 골 유착을 보여주며 이후에도 특별한 골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수복 후 임상 사진입니다. 보철물 수복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진 당시 심하게 위축된 치조제를 가진 환자의 치조제 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티타늄 메쉬를 잘 다루고 이후 터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충분한 골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플란트의 식립이 쉬워지고 이렇게 보철 수복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양의 GBR을 동반한 경우 부착 점막이 부족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까지 수복한 이후 2개월 차에 전정 성형술을 통해 부착 점막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최종 보철한 이후 1년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전정 성형술 이후 충분한 부착 점막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심하게 위축된 하악 구치부 치조제에서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수직적 골 증대술을 한 이후 임플란트 지연 식립하는 방법은 예지성이 있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GBR을 한 부위의 골질이 임플란트 초기 고정에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TS3CA 임플란트를 통해 성공적인 골 유착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 팔로우업 체크를 하더라도 주변 골 소실 없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호진 선생님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세 번째 발표는 장호열 원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제목이 골 결손부 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임플란트 골 이식술, 많은 내용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호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다양한 수술이 있겠지만 최소절개 수술부터 좀 광범위한 GBR 수술까지 몇 가지 임상 증례를 통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대전에서 이제 개업하고 있는 1년 전까지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구강암외과 전문이고요. 현재 치과에서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100%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이 만약에 치과에서 이제 접하게 된다면 많은 임상가들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본이 수축된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 많은 수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난 케이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이 스페이스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우리 그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임상가들의 노력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골 형태, 즉 디펙트 폼이 어떤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이 디펙트 폼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를, 어떠한 수식을 정확하게 쓸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디펙트 형태에 따라서 제가 수술을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플랩을 크게 할 것인지 혹은 미니멀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 혹은 플랩을 열지 않고 수술을 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어떠한 골이식제, 그런 어떠한 멤브레인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술자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정확한 그런 판단을 통해서 환자한테 정확한 수술을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펙트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완전한 깨지지 않은 그룹처럼 우리가 그래프트 매트리얼을 담았을 때 흘러내지 않은 형태, 즉 컨테인트 디펙트는 어떠한 고리식을 하든 혹은 고리식을 쓰든 좋은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깨져있는 형태, 어떤 물질을 담았을 때 흘러낼 수밖에 없는 non-contained defec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가 수식이라든지 혹은 재료를 사용해서 골 재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펙트 폼을 나눠보면 크게 5월 또 1월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플란트 식립 기준을 봤을 때 당연히 월이 많을수록 여기에는 훨씬 더 본 힐링 포텐셜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2월, 1월 같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본 힐링 포텐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식 그리고 재료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수식에 있어가지고 PRF 같은 바이오 멤브레인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환자의 치아는 가급적인 버리지 않고 오토투스본으로 가공해서 이 그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을 때는 동종골이라든지 이종골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난 케이스라고 판단되는 그런 치조골이 수축된 케이스는 RHBMP2라는 그로스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쉬운 길을 가고 싶 때는, 그러니까 복잡한 길이 있을 때 누구든지 쉬운 길로 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우리가 어려운 케이스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난 케이스도 충분히 우리 임상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의 케이스를 디펙트 폼을 분류를 해서 환자의 임상 형태 그리고 CT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디펙트 폼을 아까 보여드린 대로 5월에서 1월까지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가 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케이스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작용되는 포인트가 제가 이 수술을 어드밴스하게 할 건가 심플하게 할 건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의 협조도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 그리고 술자의 물론 수술 수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심미독 요구에 따라서 저는 어드밴스하게 갈 건지 심플하게 갈 건지 결정합니다. 특히 굉장히 난 케이스라고 생각되는 2월이나 1월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물론 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오픈 서저리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환자의 협조도가 떨어지거나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터널링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어프로치를 하려고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 분들이 보여주신 대로 RHVNPT는 굉장히 좋은 오스터 인덕티브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프트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난 케이스에서는 RHVNPT를 같이 믹스해서 수술할 때 활용해주면 이 본 힐링 포텐셜이 훨씬 더 증가하고 또 본 힐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들이 이미 많은 논문들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고리시제는 오스터 컨덕티브 이펙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에 RHVNPT를 같이 혼합해서 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힐링 포텐셜을 훨씬 더 증가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RHVNPT를 굉장히 난 케이스에서 여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RHVNPT를 전달하는 캐리어로서 환자 블루드에 추출한 환자의 피브린 글루를 가지고 이제 캐리어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BMP가 이 고리시체 내부에서 흩어지지 않고 천천히 방출되면서 환자의 그래프트 사이트에서 천천히 BMP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장점을 생각하고 있고 임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그 많은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지만 임플란트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받고 이제 많은 병을 거친 다음에 저한테 내원하신 상태였고요. 특히 상악골 같은 경우는 CT 분석 시에 거의 뭐 치조골이 전치 구치부부터 전치부까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뼈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구치부는 굉장히 뭐 잔존골이 1mm도 채 안 되는 뼈를 가지고 있었고요. 전치부에서도 워낙 뼈가 얇아서 전치부에도 굉장히 수축된 형태의 뼈를 보임을 CT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환자가 빠른 기능의 회복을 요구하는 환자였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그레시브한 수술일 수 있겠지만 풀마우스 수술을 봉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고요. 이 환자의 케이스를 임상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플랩을 열고요. 플랩을 열고 다양한 수식을 시행했습니다. 리치 스플릿 그리고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그리고 광범위한 집혈. 앞서 발표자분이 보여주신 대로 특정 부위에는 타이타늄 메쉬도 사용하였고요. 물론 동시에 가급적이면 뭐 허용한다 그러면 당업적이면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다가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모든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집혈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는 워낙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 BMP라는 크로스펙트를 같이 첨가하였습니다. 네, 우측 같은 경우는 타이타늄 메쉬를 이제 올려서 이제 그 스페이스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끔 형태를 부여하였고요. 앞서 발표자분이 보여주신 대로 타이타늄 메쉬는 사용하기 핸들링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조금 그 조작에 능숙만 해준다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은 최고로 좋은 그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였고요. 자, 무엇보다도 환자의 요구도는 빠른 저작 기능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3개월 뒤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수술이었지만 3개월 뒤에 2차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 제가 이식한 뼈는 굉장히 양호한 형태로 재생을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수술적인 그런 기법도 있겠지만 BMP라는 크로스펙트를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골 형성을 도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타이타늄 메쉬를 제거하고요. 완전히 3차원적으로 제거된 뼈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부에 이제 커브스크 상단에 이제 골 조직을 채취해서 정말 내가 만든 뼈가 신생골로 잘 치환되고 있는지 조직 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조직 검사상에서 아직 신생골 비율이 높진 않지만 완전히 제가 이식한 부위에서 이렇게 신생골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힐링 어버터먼트를 연결하고요. 환자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난 케이스였지만 3.5개월이라는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환자에게 템포라리 보철물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보철물을 제작하였고요. 이 환자는 약 3년간
견각 안차줄입니다. 아주 좋은 연조직 형태, 견조직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상 그리고 CT상에서도 처음에는 이 환자는 굉장히 도전적인 케이스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제가 만든 뼈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발치우 그냥 방치했을 때 수직적 수평적인 치조골 그리고 연조직의 수축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한다 그러면 연조직과 경조직을 최대한 흡수를 떨어뜨리고 그 볼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많은 임상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치부와 같이 굉장히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전치부의 탈구와 그리고 치조골의 파절까지 이제 발생했던 환자였고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만 하고 저한테 이제 약 일주일 뒤에 내원하였습니다. 이런 부위에는 저는 반드시 소켓 프리저베이션과 같은 보존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환자는 약 일주일이 되었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에게는 발치와 부위에다가 고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도 골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연조직이 수축되게 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크고요. 이 환자는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한 후 템포라리 보철로 연조직 형태도 어느 정도 압박을 하면서 연조직 형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20대 중반의 이 환자에게 이 전치부에서 굉장히 심미적인 트러블을 만드는 그런 수술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바람대로 환자의 치조골은 굉장히 양호하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었고요. 본이 유지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오스템 원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고자 이렇게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안 강의상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제작한 후 플랩리스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였고요. 정확한 위치에 신입하였기에 초기 임플란트 초기 고정도 굉장히 양호하게 얻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이 환자에게 템포라리 보철물도 즉시 제작해서 3D 프린팅해서 이제 딜리버리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3D 프린팅 된 템포라리 보철물의 장점은 환자의 연조직 형태를 계속적으로 제가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기에 환자의 파필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봉합했던 이제 프레임넘도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제가 플라스티를 해줄 수가 있었고요. 파이널 보철물도 이제 똑같은 디지털 보철 모델리스 과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파이널 보철물을 제작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히 처음에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굉장히 심미적으로 굉장히 컴플리케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지만 비교적 간단한 리치 프리저베이션만 가지고도 환자의 경조직 그리고 연조직 볼륨을 제가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템포라이 보철을 잘 수정해서 환자에게 연조직 형태를 부여할 수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파필라를 제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보철 시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가졌고요. 네, 마지막 터널링 테크닉입니다. 다만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신입이 필요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하악 전치부 케이스에서 굉장히 리치 폭이 얇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고요. 물론 이제 플랩리스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비교적 수술에 이제 그 침 습도가 낮죠. 터널링 테크닉을 통해서 박할 쪽에만 볼을 밀어 넣어도 충분한 많은 양의 볼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치조골이었지만 박할 쪽으로 굉장히 불룩한 형태의 골이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초기 고정이 양호했기에 템포라리 보철물을 바로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3D 프린팅한 보철물을 환자한테 딜리버리 하였고요. 그래서 점차적인 힐링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연조직과 경조직의 아주 볼륨이 양호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3개월 뒤에 환자의 연조직 형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골유체 정도가 양호하다 판단되었기에 환자는 이제 파이널 임플란트를 채택하였고요.
저는 모든 케이스를 디지털 프로세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델 작업 없이 이렇게 CAD 디자인을 통해서 환자의 보철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환자는 조금 전치부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색조가 조금 까다로운 환자였기에 저는 이런 환자들은 지리코니아 신터닝만 한 다음에 스테이나 체어 사이드에서 직접 바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체어 사이드에서 환자의 구강내를 보면서 바로 스테인을 부여해서 환자의 가장 정확한 그리고 적합한 심밀성을 가지는 보철물을 스테인을 통해서 바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보철물 형태 그리고 치수적인 그런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하게 분명히 굉장히 얇은 치조골을 가진 환자였지만 굉장히 비침수적인 그런 수술만으로도 환자의 이런 뼈의 볼륨은 제가 다시 증가시켜줄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환자의 디펙트 폼에 따라서 정확한 수술을 한다면 저는 훨씬 더 환자에게 장점을 가져주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술자의 능력 그리고 환자 협조도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환자 수술을 저희가 다양하게 분류해서 정확한 수술을 한다면 뭐 어려운 GBR도 충분히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시간도 아주 잘 지켜주셨네요. 오늘 장원 선생님 발표를 마지막으로 우수 임상증례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국이니만큼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